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수십 년간의 논란 끝에 7월 1일 드디어 첫발을 내딛는 겁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불완전한 출발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최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고장난 신호등 하나도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한 광역자치단체장의 푸념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신호등 설치 관리 권한이 관할 경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관할 지방경찰청이 권한을 자치단체로 넘기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자치경찰제를 이야기할 때 한 번쯤은 거론되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신호등과 CCTV와 같이 지역 치안과 밀접한 시설들은 좀 더 빨리 설치될 예정입니다. 생활 안전과 교통, 지역경비 업무를 맡는 자치경찰이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서울시와 이번 주 경기 남북부를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18개 자치경찰위원회가 모두 구성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시도 단체장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치안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우리 지방자치제도 완성을 나타낸 하나의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운영되면 대도시나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한강공원 안전관리와 아동학대 대응을 자치경찰 1호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치경찰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 저처럼 맞벌이하는 가정은 아이들에게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은데요. 지금도 치안을 위해 노력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선 이름뿐인 자치경찰이 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 국가경찰 인력이 자치경찰 업무만 맡아 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인사 등에서 혼란이 불가피한 겁니다. 예산도 지역마다 달라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지역 유착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자치경찰제가 연착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갈등하고 충돌이 매일 일어날 거라고요. 자치경찰은 자치단체가, 국가경찰사무는 국가경찰이 이렇게 한 게 이혼하잖아요. 가야 되는데 이 일어나가 성공하면서 가야 되죠.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의 토대가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TBS 최혜원입니다.